DJI Osmo Pocket. 고나고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 손 안에 들어왔어요. 바로 올해 이렇게 연말, 올해가 가기 전에 정말 훅 들어오는 신제품, 깜짝 서프라이즈 신제품이 이렇게 출시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사용하기 전이지만 다른 영상을 통해서 보고 또 글로 배우고 글로 읽고 이렇게 또 박스 위에 있는 그림만으로도 첫 느낌, 첫 인상만으로도 설렘지수 막 뿜어져 나오고 흥분되게 만드는 이번 DJI 새 신제품, 테크 제품 이야기를 할 때 또 저도 영상에서 소개할 때 그런 이야기 좀 많이 하잖아요. 이거는 이번에 좀 포켓 사이즈네요. 아주 휴대성이 좋고 작아요. 포켓 사이즈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이름 자체가 포켓이에요. DJI Osmo Pocket. 샥샥샥. 박스를 열면 너무 작죠? 박스를 열어보면은 여기에 주인공 오스모 포켓이 위치해 있고, 그리고 바로 옆에 얘가 이제 파우치 같이 생겼어요. 이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뭐 주머니에 넣거나 가방에 넣으면은 다칠 수가 있어서 이렇게 구성품으로 파우치, 정말 이 오스모 포켓하고 같은 사이즈, 얘만 쏙 담을 수 있는 그런 사이즈의 파우치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케이블 들어가는 부분은 막혀 있지 않아요. 그래서 파우치에 넣어져 있는 상태 그대로 충전 역시 필요하다면 이렇게 가능합니다. 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게 스트랩 같이 들어가 있고요. 케이블, 충전 케이블, USB-C 타입? C 타입 들어가 있고, USB-C와 라이트닝 어댑터 두 가지가 함께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또 이번에 대박인 게, 이 어댑터 괜히 들어가 있는 게 아니죠. 스마트폰과 함께 붙여서 사용 가능합니다. 정말 마음에 쏙 드는 이번 DJI Osmo Pocket. 정말 3분의 2? 3분의 2? 어떻게 보면 반. 이 정도 사이즈, 너는 정말 이름이 포켓이 너무너무 잘 어울린다. 그럼 첫인상부터 놀라움을 잔뜩 주는 이번 DJI Osmo 포켓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빨간색 녹화 버튼 옆에 위치한 버튼을 꾹 누르면 다소 요란한 동작과 함께 카메라 전원이 켜지게 됩니다. 화면 아래쪽에는 다양한 액세서리 연결과 어댑터를 이용해서 스마트폰과의 연결이 가능한 범용 포트가 위치해 있는데, 평소에는 그냥 이렇게 닫고 다니거나 아니면 또 이렇게 어댑터를 항상 장착해서 다녀도 편할 것 같아요. 마이크로 SD카드 삽입하는 곳 사이드에 있고, 또 아래쪽에는 충전 포트가 위치해 있습니다. 작고 소중한 이 오스모 포켓 화면에서 왼쪽으로 스와이프하면 촬영 설정을 할 수 있어요. 일반 동영상과 사진부터 또 슬로우모, 타임랩스, 그리고 파노라마까지 가능합니다. 촬영 설정에서 한 번 더 왼쪽으로 쓸어 넘기면 조금 더 디테일한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사진의 경우 비율과 타이머, 동영상의 경우 해상도와 프레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스모 포켓에서 파노라마가 좀 특별한 이유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양옆을 넓게 시원하게 담아주는 180도 파노라뿐만 아니라 새롭게 3x3, 요걸또 이제 실행하게 될 경우 9개의 포인트를 양옆, 위아래 모두 더 넓고 시원한 풍경의 사진을 담을 수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행 사진 촬영을 즐기하는 분들 마음에 쏙들것 같아요. 밑에서 위로 쓸어 올리게 되면 또 다른 옵션들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중앙 복귀가 있고 셀피 전환 설정이 있는데, 셀피의 경우 그립에 위치한 전원 버튼 3번 연속 클릭으로도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고속 팔로우, 마지막에는 FPV라고 있죠. 이게 First Person View라고 1인칭 시점으로 촬영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카메라에 올라탄 듯한, 내가 보는 시선의 방향을 그대로 카메라도 함께 따라와주는 아주 흥미로운 촬영도 가능합니다. 일명 뮤직뱅크 앵글 느낌? 촬영한 클립들은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스와이프를 하게 되면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이지만 이 오스모 포켓을 사용을 해보면서 제가 마음에 든 부분은 실제 촬영에도 아주 유용하게 쓸 액티브 트랙인데요.
피사체를 터치하면 스마트하게 따라가면서 잡아주고 놓치지 않아요. 그리고 셀피 모드일 경우에는 자동으로 사람 얼굴을 감지하고 또 페이스 트랙이 실행됩니다. DJI 오스모 포켓과 저와 딱 1일 됐는데요. 앞으로 제가 촬영할 영상들이 너무너무너무 기대돼요. 또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사진보다 영상을 더 좋아하고 또 이제 우리가 항상 바라는 조건들이 있잖아요. 가능한, 특히 카메라에 있어서는 가능한 쉽고 편리하고 사용하기에 간단해야 되고, 그리고 작고 너무너무 가볍고, 가벼우면 좋고,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좋고, 거기다가 이제 영상도 예쁘게 나온다, 영상이 고퀄리티다 이러면 더할 나위 없고, 앞으로 오스모 포켓 많이 사용을 해보고 굴려보고 또 새로운 리뷰 영상을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물어봐 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에 참고하도록 할게요. 그럼 저는 또 새로운 영상을 준비해서 빠르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이가